자, 파이팅 갑시다. 유물모루트 가자이. 제발. 오케이, 유물모루로 가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 빠코동입니다. 오늘도 신규 유물 아이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빌드업에 그냥 편안한 걸 가져가자. 충격력법 먹어가지고 스태틱으로 약간 AP 쪽? 유물 역병의 보석 티모가 저번에 만나봤는데 완전 개사기였잖아. 마체도 땡기긴 한데 좀 구인수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역병의 보석 갈게요. 나름 지금 딱 이야기꾼 받아가지고 빌드업하기 나쁘지 않음? 자, 속도로 가주고요. 레벨업 해서 좀 빡빡하게 가주도록 합시다. 일단은 조이한테 아이템 딱 집어넣고 가면 될 듯. 자, 이게 왜 역병의 보석을 갔냐면은 전에 한번 만나봤잖아요. 티모가 틱당 데미지가 들어가가지고 역병의 보석 가면은 마저가 순식간에 0이 돼서 개사기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번판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병의 보석 티모 이거 분명 뜹니다. 굳이 또 질 필요는 없긴 한데 좋네. 티모 3성까지 가야 되니까 최대한 피관리 해야죠. 갈 수 있어. 역병의 보석이잖아. 나이스. 이러면 일단 총검 먼저 만들도록 하죠. 일단은 총검 만들면서 가겠습니다. 이게 삼신기가 블루에다가 총검에다가 역병의 보석이거든. 왜냐면은 이 역병의 보석이 마저 0으로 만들잖아. 그럼 딜이 엄청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검까지 주면은 완전 신이 되거든요 티모가. 그거를 어쨌든 티모 나오면 할게요. 티모 나오면. 아, 근데 이거 피데지 코보코 이런 것도 나중에 삼성 티모 찍으면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근데 이 타이밍에 마법사의 최후에다가 마시오 볼리비아 의성은 너무 센데? 그래도 뭐 요 정도면 맞을만 하지? 아이템은 완벽하게 떴거든? 진짜 이제 티모만 뜨면 됩니다. 티모만. 오, 나르의 승천의 부족도 피해량 100% 증가에다가 체력 2배니까 괜찮네. 저것도 좋겠다. 이제 티모로 마저를 0으로 만든 다음에 초월까지 터지면은 진짜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나오겠죠? 아, 그 다음에 아이템도 미리 만들어줄까? 아, 이거 세팅도 미리 해둘까? 세팅을 뭐 한 요정도? 갈릴리오 사일러스 하나만 추가하면 되지. 오케이, 대충 이런 사이즈로 가주도록 합시다. 네, 살짝 피관리 하는 것보다 팍팍 지는 게 나아. 와, 근데 이렇게 가면은 빈여명에다가 끝없는 절망? 앞라인을 유지해야 되니까 사일러스 아닌 갈리오인데 사일러스를 먹어야 피바라기 처리가 되거든? 아, 도더 말고 도더 말고 딱 두 번만 더 지면 됩니다. 두 번만. 아, 근데 문제라면 큰 문제인데 상대방이 갈리오 두 마리 통제에다가 난동꾼을 대깨로 가고 있어가지고 내가 불리한데? 어, 아니! 이걸 이겨? 뭐 아이템은 많으면 좋으니까 세게 가버리죠 이러면. 한번 이겼으니까. 티모가 쓰는 사람 없지? 이코 리롤도 있지? 티모 나올 거지? 아우 불안하다. 자, 이제는 티모가 나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진짜로. 이제는 좀 이거라도 받아주고. 하. 하. 티모. 집 나간 티모 찾는 중. 티. 모. 나왔다. 근데 이러면 이걸 써야 되나? 바드? 자, 일단 삼신기 주고요. 이렇게 했네. 하나, 둘, 셋, 넷. 나이스. 세! 지금 겁났어요. 봐봐. 자, 티모가 공을 쏘죠. 나르 마저 보세요. 튕기잖아. 60, 55, 50, 45 거의 다 스태틱 마저 가까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마나 마저가 제로가 돼가지고 투르 데미지로 바뀌거든? 이거 말 안 되죠? 근데 잠깐만, 초월까지 터져버리고
이성 티오. 전투 아 캐프터 잼이었다. 이제 고정된 지원이 진짜 복불복이 돼버렸네. 지원 아이템도 늘어나가지고 총검이 있어서 전투 마법이 필요 없고 도타까지 뒤졌다 너희들은. 티모 빨리 삼성 찍게 이코 좀 많이 빼줘 얘들아. 아직 그때까지 나 이로 안 치고 기다릴게. 5장을 하나 쓰자. 쌍캐리로 갈게요. 바드랑 같이 티모랑 바드 약간 쌍캐리 하나 줘. 100파워 진짜 또라이 수준인데? 지원 아이템 주세요 형의 솔라리 러브라인 유지요. 자 이렇게 뭐 마저가 높아왔자 티모 튕기면서 마저 보여 사일러스? 이게 결국에 마저 요소가 생각보다 크거든. 마법피 덜 받는 게 투르뎀으로 받으면 진짜 엄청 아파요. 특히 뒷라인은 마저가 그냥 영대잖아. 그 만화를 돌려봤거든 티모가. 그래서 그냥 이거 도탄까지 있어서 말 안 돼. 가고일 하나 정도 먹어서 갈려주면은 딱 알잘 딱 갈 것 같아요. 갈려도 넣어놔야, 아니 가고일도 넣어놔야겠다. 거기다가 이게 좀 느낌이 다른 게 총검이 있잖아. 투르딜로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건 총검 효율이 더 오른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티모 흡혈량이 엄청나게 오르겠죠 총검으로 인해서 아군한테 희펼 들어가는 게. 자 이것도 뭐 이성 찍어봤자 학고 이성보다 더 센 입고 이성이요. 성배도 필요 없는데 찜장. 자 이제부터 토파드 이거 굴려보도록 합시다. 티모 삼성 나오면 너희들을 뒤지는 거요. 아 근데 이거 아 이게 가고일 아트록스를 빼야 될 듯. 탐켄치를 쓰는 버전이라 신화를 마지막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9레벨에 원래 우디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좀 결이 다르죠. 나르도 오케이. 나르 삼성은 근데 나르가 이기는 게 맞지. 같이 삼성 잡고 오면 되는 거야. 오, 야, 거의 다 나왔어. 아무거나 먹자. 하나, 둘, 셋, 넷. 카이사를 가져가기가 진짜 애매하긴 하다. 뒷심 보려면. 근데 카이사 지금 약간 거들 뿐이라 지금 조합에서는 약간 솔직히 메인이 아니거든. 그래서 막 가져가는 거 집착 안 해도 되긴 해. 사제 조건은 빨리 완성시켜야 될 것 같아. 사제 조건 가야 뒷라인까지 튕겨가지고 싹 다 죽일 듯? 레벨업.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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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한가? 이렇게 안 뜰 수가 있나? 한 장, 야오씨. 한 장 남았는데 이게 안 떠. 이래놓고 킹 받는 거 뭔지 알아? 다음 상점에서 바로 한 장 뜬다? 진짜 이 게임의 킹 받는 요소인데? 티모가 삼성일 때 두 배 세져가지고 삼성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돌아버리겠네? 자, 하나 어쩌라는 거야? 아 잠깐 버려. 티모 왜 안 뜸? 너 티모 왜 안 뜸? 진짜 순수 궁금증. 티모 왜 안 뜸? 뭐지? 일단 그래도 삼성 탐켄치라 단단하긴 할 듯. 야 사제 조건 가니까 팀라인 그냥 싸그리 녹아내리는 것 같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언제 떠줘요 마이 티모 캡틴 티모. 이거를 티모 때문에 이거를 먹어야 돼. 구원을 안 먹고 진짜 씨. 역시 티모 삼성 찍었고요. 그래도 다행이긴 하다 또.
피바 거결을 집어넣을 데가 없네. 아이 돌겠네. 오케이 이제는 다르죠. 데미지가 아니 데미지가 두 배로 들어가거든요. 삼성 탄캐치가 버텨주고. 자 나를 실시간 마저 깎이고. 나를 실시간 마저 깎이고. 트루 데미지로 들어가면은 버섯은 남잖아. 버섯은 남잖아. 그렇지. 야 이긴다니까 내가. 노게이지게 딕라인 그냥 빡빡빡빡빡. 골배가 근데 좀 튼튼한데? 오우야 씨. 우와 마법사의 제후 골배가 미친놈이네. 자 이제는 드디어 조합 나왔거든요. 태블망 있고. 아 거결 사일러스 아니면은 쇼진 카이사나까지 갑시다. 그래도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딱히 뭐 안 바꾸고 그대로 레벨업만 땡기면 돼. 리롤 기대값이 사일러스랑 관료 이성인데 내 리롤을 그냥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 자 이제는 카이사도 딜 잘 나오죠? 템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팀이랑 같이 튕기면서 잡는다고 생각하면 될 듯. 딜러가 몇 개야? 바드랑 티모랑 카이사. 야 여기도 들어가게 할게요. 앞라인도 빨리 녹이고 뒷라인도 빨리 녹이니까. 자 이미 릴리아 마저 0대에서 이게 또 이거 보시면은 마저 0으로 만들면은 만화를 획득하거든요. 그래서 연속으로 궁극기 발사가 이렇게 가능하다. 들어가시고 복제기로 그냥 사일 이성 빨리 찍을게요. 관료 이성이 더 급하긴 한데 없으니까. 야 이거 근데 상대방이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 이거 맞냐? 일단 침장 제대로 맞췄고. 침장 먹길 잘한대든 근. 이게 오히려 천천히 마저각 한 다음에 싸우면은 내가 이득이거든. 와 근데 녹이석도 미쳤다. 와 나르 진짜 세긴 하다. 꾸덤 나르라 장난 없네. 맞아? 일단은 구원이라도 하나 줘야 될 듯? 자 여기서 1등 만나서 한번 뻑이고 다음 턴에 랩업을 해보죠. 아니 한번 도장 가차를 해가지고 도장 가차가 기가 막히게 잘 통하는 방법도 있었거든. 아니 여기가 솔직히 나를 이기는 건 상상이 안 되긴 하거든. 구원 있으니까 조금 더 잘 뻑이긴 하죠. 아 근데 다음 턴 랩업 안 될 것 같은데. 골드 비용 일단 여긴 한번 극복. 설마 죽었니? 혹시 죽었니? 혹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어 근데 여기 한번 더 만난다. 개꿀. 야 이걸 한번 더 뻑이네. 야 여기 한번 이겼잖아. 한번 이겼는데 뭐가 두려워. 근데 진짜 3캐치 개복지가 도장 하나 주니까 아무리 그래도 도장 가차를 잘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이기려면은. 아 딥라인 그냥 싹 다 녹았죠? 나한테 초월이 시가 퍼질 시간만 주지 않을래? 아, 뭐, 뭐 해야 된다잉. 나이스. 자 이제는 그래도 신화랑 좀 많이 올리긴 했거든? 아 근데 탐캐치 템이 또 구려. 시간만 벌어줘. 갈료 이성도 많이 잘 버틸 듯. 자 튕겨서 빨리 한 번만 더. 나이스. 거의 다 잡았다. 그렇지! 이기잖아 이제는. 여기서 졌잖아. 이길 리가 없잖아. 말했죠. 마저 0으로 만들면 된다고. 우디르 삼성 나오는 거 아니면 우승함. 우디르 6개 열심히 굴려.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 에헤이 9렙에서 5컷 삼성 열심히 했죠. 이렇게 역병하는 개사기 팀워크 한번 알아봤습니다. 거기에 행운의 두탕까지. 됐다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